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든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이든 유튜버에서 돈 버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그 유튜브에서 그 정도 돈을 벌기까지 그 사람들은 이미 남들이 진입하지 않을 때 유튜브의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올리고 남들보다 미리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유튜버들의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지금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자극적인 글들 뭐 이런 글들을 쓰지 않으면 절대 유튜브 조회수 클릭 뭐 이런 거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자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몇천 건이 넘었었는데 그 자료가 전부 다 계정이 정지되는 바람에 지금 새롭게 자료를 올리기 시작한 지 자료가 지금 약 816개입니다. 816개. 자, 816개인데 아쉽게도 제 동영상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아무래도 지명도가 좀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보니까 지금 자료 올린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오늘 수익금이 얼마 나왔냐면요, 5318원 나왔습니다. 참 나원. 제가 뭐 이 돈을 받고죠. 제가 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 그나마 네이버 TV는 5,318원이라도 나왔죠. 유튜브는 뭐 0원이고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가랑지가 찢어지는 수가 있는데, 자,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차라리 왼쪽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는 게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게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뭐 자료 이걸 뭐 돈 보고 올리겠습니까? 정말 뭐 대도서관인가 뭐 그런 사람들처럼 기존에 많은 회원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큰돈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 이전서부터 자료를 올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수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터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동영상 자료가 816개인데 816개면은 적은 자료 아니잖아요. 자, 816개인데 네이버에서는 그나마 5,318원의 광고 수익이, 클릭 수익이 들어왔는데 유튜브는 제로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다른 걸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자, 이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유튜브하고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클릭당 1원을 유튜브 클릭 비용하고 똑같이 제가 지불을 해 드립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글 쓰는 게 여러분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여기 지금 불꽃님, 이 불꽃다발님 이렇게 보면, 불꽃다발님 한번 볼까요? 이분이 올린 이 자료 보면은요, 보통 뭐 하루에 포스트가 한 건에 한 200,
아니면 뭐 150, 200, 좀 많을 때는 300 이렇게 클릭수가 부여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무조건 클릭 숫자만큼 돈을 지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만드는데 만드는 자료가 한두 시간은 걸리고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근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포스터 하나 쓰는데 1분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릭 숫자만큼 제가 유튜브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제가 현찰로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 드립니다. 자, 저희 카페 찾아오셔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돈도 버시고, 내가 쓰는 포스트가 돈이다 작성 시 클릭당 현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니까 이것도 잊지 마시라.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도를 해 보시면 유튜브 클릭 비용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빠를 겁니다. 재미삼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제가 자료를 올리는 것 중에 이 네이버 TV 5,318원 수익금 보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TV도 좋고 유튜브도 좋지만 저희 카페 찾아오셔서 판다몰 카페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바로바로 그날그날 현금 지불을 해드리고요. 일정 얘기 차면 현금으로 언제든지 환불 요청, 송금 요청을 하시면 24시간 안에 현금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저희 카페 판다몰 카페도 한번 꼭 신경 쓰십시오. 그러면 치킨값은 벌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